이번에는 레이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이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음색에 또 한 가지 음색을 더해서 한 번 연주할 때 두 개의 음색이 동시에 연주되게 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음악할 때 피아노 소리에다가 스트링 같은 걸 같이 입혀서 두 개를 동시에 한 명이 연주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레이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처음에 먼저 내가 선택한 음색이 무엇인지를 저는 피아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피아노 위에다가 패드류의 어떤 음색을 입혀볼 건데요. 피아노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를 한번 눌러주시고 패드류는 363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아노 소리와 패드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레이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원래 피아노 소리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스플릿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플릿 기능이라고 하면 건반 한 대에서 구간을 정해서 어떠한 구간은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음색, 또 어떠한 구간은 피아노 음색,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한 대의 건반으로 두 개의 악기의 음색을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WK240 같은 경우는 세 번째 F음이죠. 요 F음이 스플릿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플릿 하기 전에 처음으로 오른쪽 면에 연주할 음색을 선택을 해 볼게요. 저는 001 해서 피아노 음색으로 오른손으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하겠고요. 스플릿되는 구간 아래쪽 왼쪽 왼손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되겠죠. 왼손 같은 경우는 저는 베이스를 선택을 해볼 텐데요. 그 선택하기 전에 스플릿 버튼을 건반 하단에 있는 스플릿 버튼을 눌러주시고 베이스가 161번입니다. 16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뭐 이렇게 어쿠스틱 베이스로 선택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 F음까지가 베이스가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음부터는 피아노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연주하게 되면 이렇게 혼자서 베이스와 피아노를 동시에 연주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